미안. 계속 좋아하고 있어요. 미안. 왜 내가 아니라 얘예요? 아니 내가 좋아한다고 100번도 넘게 막 뭐야? 이렇게 끝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보내주신다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비가 와서 비행기는 연착하고 택시는 놓치고 가방은 바뀌어서 전화기조차 없었다. 살다 이런 날 또 올까 싶더라니깐요. 아, 근데 옷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제가 제주도는 처음이라 통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박선우 씨, 직장에선 칼출근도 능력이야. 출근하자마자 비행기 탔던 것부터 차긴 비달 아니야? 난 모르겠으니까 사입든 주서입든 빨랑 해결해. 선우? 여기 온 줄도 모르고 도시락 싸서 서울 본사로 갈 뻔했잖아요. 새로 온단 계약직이 너였어? 놀라셨죠? 너 때문에 당한 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악이다. 박선우, 이건 아니지. 너 때문에 내 꼴 우스워질 거란 생각 안 해봤니? 선배님, 제주도엔 아는 사람 하나 없잖아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게 나아. 너보다는.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우빈 선배랑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전해지게. 죽어도 못 잊는 사랑을.
그러시면 안 돼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박선우, 1990년 5월 20일 출생, 한국대 가정학과 졸업, 공무원 부모님의 외동딸, 게다가 이솝투어 계약직 사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오늘 제주도에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봐봐, 어? 아니 이래도 내가 모르는 사람인가? 어머, 담아줘 담아줘.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 스토커인가 봐. 박선우, 우리 진짜로 이러지 말자. 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바쁘신 분들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 어? 아, 그러니까 이거 둘이. 에이, 신원 확인부터 해봅시다. 자네 이름? 네, 천사남입니다. 천사남. 아니 신원 너 확실한데 뭘? 아가씨, 그 사랑 싸움은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야지. 아 경찰서까지 끌고 오면 어떡해. 삥! 사랑 싸움? 아니 아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응? 그래? 응? 응? 알아 알아. 에이. 아우 시끄러. 뭐야? 아니 얘가 보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요란하잖아. 살려주세요. 나는 인간들 죽이고 살리는데 관심 없거든. 뭐 물론 지금 내 심정으로는 그냥 죽여버리고도 싶지만 사실 그랬다가는 내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빨리빨리 끝내자. 네 소원이 김우빈이라는 남자 인간하고 연결되는 거랬냐? 네? 지금 뭘 하셨어요? 아니 근데 꼭 그 소원으로 해야 돼? 아니 그런 소원은 말이야 결과 보장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딴 걸로 바꿀 생각 없어? 누구세요? 나? 천사. 천사 2013호. 어때? 이젠 좀 믿을래? 아무튼 인간들이란 꼭 눈으로 봐야. 어이, 야, 저기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날에 간절히 소원을 빌고 자다가 요런 포즈로 하면 내 수호천사가 소원을 들어주러 온단 거죠? 그래 그래. 벌써 한 20번은 얘기했다. 아무튼 박선우 넌 요란한 데다가 머리까지 나빴어. 하기야 11살 때 42점 받은 수학시험지에 부모님 사인 위조해 갈 때부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천사 직무상 정기적인 관찰은 했거든. 볼 때마다 넌 정말 바보 같았지만. 아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천사 진짜 맞긴 맞아요?
어제 그 날개 눈 속임일 수도 있잖아. 그래, 마술. 사실은 마술사죠? 그쵸? 미쳤어. 다친 데가 없네? 당연하지.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 어떤 걸로도 날 다치게 할 순 없다. 피 한 방울 낼 수도 없다. 어때? 이젠 네 그 세 대가리로도 내가 위대한 천사는 걸 알겠지. 선사는 뭐든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그냥 우빈 선배가 날 확 사랑하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나? 아,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김우빈의 호감에 살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뿐이다. 아무리 천사라도 말이야,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뒤흔들지 못하게. 어? 저기 우리 대빵이 그렇게 정이 났거든. 그럼 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를 보이게 하면 어때요? 선배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아, 그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천사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특히 그런 악질적인 거짓말은. 저기, 그럼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내가 4년 동안 뭔들 안 했게. 우빈 선배 만만한 남자 아니거든요. 너를 변신시킬 거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철저하게 바꿔주지. 바로 입사해? 서류 조작은 거짓말 아니야? 저기요. 이거 선배님 드리려고 만든 건데 혼자 몰래 드세요. 고마운데 점심에 약속이 있어서 받은 걸로 할게. 그럼 내일은요? 혼자 살면 챙겨 먹기 힘들 텐데 약속 없는 날에는 제가 도시락 싸다 드릴게. 너한텐 내가 먹는 거에나 넘어가는 그런 단순한 남자로 보이나 본데 도시락? 학생들로 끝내자 이런 건. 김인구 씨, 중국 단체 투어 현장 답사 좀 다녀와야겠는데? 네, 해안도로 따라 투어 포인트 상황 체크하면 되죠. 저도요.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선 씨, 박선 씨도 새로 들어왔다면서. 같이 가도 되죠? 신데 음료수 드실래요? 괜찮아, 나도. 선배님 콜라 좋아하잖아요. 일부러 시원한 걸로 골라왔는데 사양 말고 쭉 드시면서.
아. 제가 해볼게요. 됐어. 바로 세탁 맡겨야지. 가자. 산삼초도 사요. 예. 어? 왜 이러지? 콜라가 눌어붙었나? 보험회사에서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어요. 어? 이건 또 왜 이래? 아, 미치겠네. 전화 줘봐. 그게 가방을 잃어버려서 아직 없는데. 차남 씨는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나도 전화기가 없는데. 아니 근데 이러다가 진짜 우리 차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아 그러지 말고 지금 누가 가서 차 고쳐줄 사람 좀 불러오죠. 그럼 발병은 제가. 저요! 제 잘못이니까 후딱 다녀올게요. 선배님은 쉬고 계세요? 야! 내버려둬요. 쟤 저래야 직성이 풀린다니까. 하.. 세상에 깝깝하다 정말. 아니 나 진짜 돌아갈 수 있겠죠? 예? 어머 어머 쟤 잘 뛰는 것 봐. 어이구 이 화상아. 어?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으면 정상이 아니지 병이지 병. 어?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 쳐요. 내가 판을 깔아주면 뭐하냐. 재주를 못 넘는데. 아니 둘만 남아서 오붓하게 잘 해봐라. 이 사연을 몰라? 아니 정말로 모르겠디?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요. 다리가 쪼개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 치마통이 좁아서 몇 번을 굴렀는지 알기나 해? 참. 아니 지금 내 탓하냐? 기껏 도와주러 하강한 천사한테? 아무튼 인간들이란. 아 정말. 야 이거 뭐야. 어? 야 방이나 좀 치워. 좀 쉬어야지 나도. 나랑 한 방을 쓴다고? 그건 아니지.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있어. 못 있어요. 세상에. 아니 나 같은 천사가 너 따위 여자 인간한테 흑심이라도 품을까 봐? 아니 얘가 진짜 머리만 나쁜 줄 알았는데 정신까지 나갔네. 됐으니까 그럼 수고. 어딜 막 들어가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그거는 안 되고. 하하 보자. 일단 슬슬 건방 져지는 말투부터 우리 좀 고쳐볼까? 어헤이! 아니 내가 이렇게 동안처럼 보여도 말이야 네가 나랑 같이 놀라 그러면 안 되지. 나는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구경한 천사라고. 아니 존재 가치로 보나 나이로 보나 하늘과 땅 차인다 말이야. 그래 좋다. 닭가로 가자. 뭘까? 철저하게 복종하고 존경하라고. 다, 까. 모든 말 끝에는 다나 까를 붙이라고. 알았으니까 이거 좀 빨라. 도와주시겠습니까? 다 나까? 뭘 어떻게 붙여요? 엄마다? 엄마까? 아, 엄마나! 엄마나 막 그냥. 아유, 정말. 아휴.
아, 진짜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아니요, 박선우 제 소원 들어주다가는 제 죽을 때까지 나 하늘로 못 돌아가. 아니 뭐 될 만한 걸 시켜야지, 될 만한 걸. 뭐야, 이거 걔 2001호가 다 작전 짠 거죠? 내가 다음 천사장 될까봐 걔가 다 그렇게 한 거죠? 아니 내가 이 자식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알았어요. 아무튼 승진하고는 야, 김호빈. 네, 사장님. 타이캉 여행사 강유희 사장 몇 시에 들어온댔어? 2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20분 뒤에 차로 마중 나갈 예정. 짤마! 비행시간 당겼단 메일 보냈다는데 네 전화 어제 계속 불통 이거! 네? 아니 그게... 스팸하면 들어갔습니다. 11시 도착 예정입니다. 항공사 측에 협조 청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화가 아주 머리 끝까지 나셨네. 제주도는 처음인데다가 마중 나온다는 사람들까지 없어져가지고 아주 당황을 하셨대요. 아이고, 저런. 딸이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대요. 아, 이러다가 계약 깨지는 거 아닌가 몰라. 어디 중국 식당부터 알아보죠. 얼른 갖고 가요. 콘지란 중국식 죽이에요. 아이도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선배님 드리려고 써왔는데 애도 좋아할 것 같아서. 고마워. 하루 이틀 안 것도 아닌데 좀 편하게 먹자. 편해요, 무지. 요리 잘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중국 음식도 잘했나 봐. 아까 사모님이 네 죽 칭찬 많이 했어. 중국 음식 선배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우야, 나한테 기대하지 마. 회사에서 빨리 인정받고 싶은데 제주도까지 와서 한눈 팔 순 없잖아. 선우, 너 귀엽고 좋은 후배지만 솔직히 지금 나한텐 방해꾼일 때가 더 많고. 미안. 아, 이 미꾸라지 같은 남자인간. 이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때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거거든. 그럴 때일수록 그냥 확 이렇게 낚아채야 되는데 말이야. 차라리 소원을 바꿔서 그쪽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자, 방법을 바꾸자. 김우빈 머릿속에 일밖에 없으면 너도 그렇게 돼야지. 회사 일로 화끈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걸 하란 말입니까? 기획서는 써본 적도 없고 여행사 일은 처음인데. 안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박선우, 지금 내 앞에서 안 된다는 말이 나와?
나 천사야. 하늘도 펄펄 나는데. 그깟 기획안쯤. 좋은 아이디어라도 있나 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쭉 본 겁니까? 그럼 말이라고. 인간이 첫 울음을 내는 순간부터 우린 정해진 인간한테 눈을 뗄 수 없다. 하여간 어찌나 지겹든지. 특히 박선우, 넌 재밌는 일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 천사는 예쁘고 귀엽고 그런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거부감이 없으니까. 뭐 일종의 상술이라고 생각하든가. 그리고 천산, 이렇게 뜬금없이가 아니라 죽도록 힘들 때 와주는 건 줄 알았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는 건 몇 번 안 돼. 아기야, 그 인간이 얼마나 간절하냐, 거기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럼 그땐 왜 안 왔습니까? 죽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응급실에서 많이 기다렸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대신 죽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차례는 아직 멀었으니까. 왜 자기들이 정한 걸 무조건 지키란 겁니까? 내가 정말 바라는 걸 해줘야지. 나도 다 알진 못해. 인간들을 보호하라고 해놓고는 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바꾸진 말란 건지. 근데 그때 네 부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네 기도 따윈 들어주지 말라고. 엄마 아빠는 너 대신 다시 또 죽어도 좋으니까 넌 네 인생 계속 살게 해달라고. 머리는 나쁜 게 아름다운 건 아나 보지. 우리 대빵이 하는 일이 다 뜻이 있더라. 그땐 잘 몰라도 기다리면 언젠간 다 알게 돼.
11살 때 너 때려서 눈가에 흉터 만든 녀석 있잖아. 내가 걔 넘어뜨려서 코피 터뜨렸다. 아, 그때 우리 대빵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옥 갈 줄 알고 엄청 졸았네. 그리고 또 그때 18살 너 응급실 앞에서 울고 있었을 때 거기 있었어 나. 근데 왜 지금 네가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낼 건데 왜 버려요? 다른 회사에 벌써 비슷한 상품이 있더라고. 잘하면 본사 해외 상품 개발팀으로 간다길래 욕심 낸 건데. 너도 내려고? 한번 봐주실래요?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아냈어? 가지실래요? 뭐? 선배님이 인정받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지금 선배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니까. 그래도 돼요. 그러려고 제가 여기 온 건데요. 고맙긴 한데 내가 알아서 할게. 남들 보기 우습잖아. 너한테 이런 돈까지 받는 거. 절대 말 안 할게요.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죠. 누구 맘대로? 박선우. 혼자 만들었어 이거? 그게 아니라 하여간 인간들이란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다니까. 그만하죠. 아마 선우가 실수한 것 같은데. 박선우, 이게 너한텐 아무한테나 막 줘도 되는 배가 아닌 거냐? 난 이 인간 잘 되라고 널 도와준 게 아니야. 우빈 선배 잘 되는 게 날 돕는 겁니다. 잊었습니까? 자영, 나도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만해요. 됐으니까 저리 치워. 없던 일로 하면 될 걸. 사남 씨, 좀 너무하네. 지나친 거 알긴 해요? 남자인간, 넌 그냥 그거 갖고 빠져. 혹시 선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화냅니까? 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무튼 인간들이란 꼭 이런 상황에 그런 감정을 대입하는데. 박선우, 너 똑똑히 잘 들어. 내가 화난 건 네가 지독하게도 무례해져야
아니 줄 땐 주더라도 나한테 얘기는 했었어야지.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선우, 나 아니었으면 이런 실수하려 아닌데 미안해요. 이거 치울했잖아. 어디 봐요. 베인 것 같은데. 신경 꺼. 뭐야 저 인간. 그 상자 조금 옮겼다고 숨이 찬 게 아버지 이거 꼭 인간 같잖아. 하나도 안 힘든 거 다 압니다. 천사는 거짓말 안 한다더니 시오는 해도 됩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라 빨리. 돕겠단 겁니까? 방해라는 겁니까? 어차피 우빈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 그 기에 건져서 선배가 나 좋아하게 되면 엎어치나 맺히나 누가 뭐래? 어차피 그 인간이 달라 그러면 간도 주고 쓸개도 줄 네가 뭐 그깟 기회관쯤 어? 냉큼 줄 줄 난 이미 다 알았거든? 그거 준다고 같이 보낸 시간을 잊은 건 아닙니다. 물건은 물건이고 추억은 추억인데 같이 보고 같이 느낀 것까지 담아서 준 건 아닙니다. 천사들은 어떨지 몰라도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상자 각 맞춰서 깔끔하게 쌓아랍니다. 아니 저거 인간 맞아? 막 천사를 들었다가 놨다가 참. 나는 천사인데 아 뭐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나요? 개인 가이드를 붙이는 거야 늘 있던 상품이잖아. 손님들에게 가이드를 직접 고를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흥미로운 취미나 특기를 가진 가이드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전담하면서 그 손님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야 이름이 왜 이래?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건 말입니다. 일단 천사남씨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꽃미남을 좋아하는 여자 손님들이 제주도의 풍경 좋은 카페나 맛있는 커피집을 순례합니다. 일종의 가상 데이트라고나 할까? 아니 근데 이걸 지금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하겠다고?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도와줄 겁니까, 그럼? 천사 커피를 마셔본 적 있나요? 저희 직원이시 천사남 씨가 참여를 하시는데요. 오케이, 좋은데요? 안 한다고 난리 치더니 안 시켰으면 더 난리 쳤겠네. 대주부. 다음 장소는? 확인 다 됐지? 나한테 그렇게 웃은 적 없습니다. 뭐? 무슨
무슨 수호천사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살가운지 내 머리론 참 이해 안 가는 성격입니다. 너 혹시 여자 인간들이 자주 하는 그거 아냐? 질투? 내가 미쳤습니까? 됐으니까 날리던 뻐꾸기 마저 날리고 다음 장소로 옮기십시다. 아 그거 하네 질투. 정직원 발령 축하해. 이제 우리 진짜 동료 된 거다. 다 선배님 덕이에요. 보기 좋아. 여태 봐온 중에 오늘이 제일 예뻐 보인다. 놓치기 싫을 만큼. 네? 지금 뭐라고? 우리끼리 따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저녁에 괜찮지? 글쎄 안 도와줘도 된다는데 혼자 갈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내가 꼭 필요하다니까. 너 혼잔 절대 안 돼. 그럼 약속 꼭 합시다. 결정적일 땐 빠지는 겁니다. 그러는 너나 결정적일 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에? 뭐? 둘이 같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이쪽은 금세 일어날 거예요. 그쵸? 아니 뭐 올 때 같이 왔으니까 갈 때도 같이 가야지. 약속해놓고 왜 이래요?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니까. 두 사람 생각보다 많이 친한가 봐. 지난번 기획안도 같이 만들고. 그냥 하숙생 맞아? 아유 그러면요. 그냥 하숙생 아니면 뭐가 또 있게요. 눈치 빠르네. 나 그냥 하숙생 아닌데 천사지. 수호 천사. 정말 왜 이럽니까? 천사? 유치해서. 천사 남씨 이 정도에서 그만 빠지죠. 이 자리에 선우하고 단 둘이만 있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뭐 나도 딱히 끼어들 생각은 없었는데 수호천사 입장에선 그냥 놔두기가 좀 그러네. 그쪽이 박선우란 여자 인간한테 바라는 게 뭔지 그리고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지 나한테는 다 보이거든. 속셈?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쪽이야말로 하숙 핑계 삼아 선우한테 어떻게든 지분 거릴 속셈이었잖아. 안 그래? 당신 박선우한테 반지 줄 거잖아. 결혼하자고. 그걸 어떻게? 선배. 그리고 박선우한테 여행 상품 저작권 들고 당신 아버지 회사로 들어오라고 그러겠지. 아무튼 인간들이란 가끔 놀랄 정도로 치밀하다니까. 프로포즈 받는 여자 인간들의 거절 못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챙길 걸 챙기겠다는 그거. 그런 게 바로 속셈이지.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난 여기서 빠질게. 네 마음 내가 어떻게 바꿀 순 없어. 미치도록 바꾸고 싶은데 안 돼. 그래도 잊지 마. 이깟 자식한테 넌
미치도록 아까운 여자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마음에 대답하고 싶진 않았어. 저런 거짓말 때문에 내 마음 감추긴 더 싫고. 그동안 쭉 나만 봐줘서 고마워서 너. 이제 너 외롭게 하지 않을게. 아니, 눈 뜨고 그냥 당하게만 놔둘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마음을 막 쥐락펴락한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거죠. 아, 몰라. 너 진짜. 너 후회할 텐데. 부조대 있잖아. 곧 올 거야. 저러다 죽습니다. 아, 그 나도 못해. 수영. 잘해줘. 인간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혹시 선우 좋아해요? 내가? 아니, 이 세상 어떤 걸로도 날 다치게 할 순 없다. 피 한 방울 낼 수도 없다. 그래도 잊지 마. 이깟 자식한테 넌 미치도록 아까운 여자 인간이니까. 그런 겁니까? 눈물이 나는 날에 너무 보고픈 날에 내 맘
반지 같은 거 벌써 돌려줬는데 이러지 마. 내가 대신 죽어도 좋아. 네 여자야, 대체 무슨 소원을 빈 거야? 김우빈하고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었어? 그랬습니다. 근데 더 많이 생각한 건 죽어도 잊지 못할 진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엄청 고맙네. 내가 그런 상대여서. 같이 있던 그 순간이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게 사랑인 줄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아가는 겁니까? 미안하다. 다시 만날 순 있습니까? 어쩌면 너한텐 죽도록 긴 시간이 될지도 몰라. 그래도 날 잊으라고 하긴 싫은데 난 지독하게 못된 천사잖아. 기다리는 건 잘하는 인간입니다. 그땐 아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다른 모습일 거야. 내가 몰라봐도 아는 척 해줄 겁니까? 나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까? 바보. 내 사랑 선물 같은 사랑 어느새 내겐 다가와 살며시 날 알아.
신부시라고요? 그럼 요리랑 포장 수업이 나을 것 같은데. 신혼 땐 어른들 찾아뵐 일이 많아서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럼요. 봉제 수업도 있죠. 아기 옷 만들기도 있고요. 네. 그럼 수업 때 봬요.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어? 마셔본 적 있나 몰라 내 맘껏. 천사 커피를 마셔본 적 있나 있나. 에이 안수 무슨 천사예요? 증거 있어요? 이봐 여자 인간. 어이 여자 인간. 그땐 아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다른 모습일 거야. 그래도 날 잊으라고 하긴 싫은데. 어때? 이제 믿겠지? 아무튼 인간들이란 꼭 눈으로 봐야. 어? 어때? 이제 믿을래? 아유, 아무튼 인간들이란 꼭 눈으로 봐야. 천사한테 예의를 갖춰 예의를. 말 끝마다 다 나 까를 붙이란 말이야. 공손하게. 어차피 다시 천사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어 언니, 천사가 내린 커피 맛 좀 보고 가시게. 돌아 온 겁니까? 아, 어떻게 알았지? 내가 저 밑에서 하다가 오늘 일로 옮겼는데. 먼저 알아봐 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아? 날 잊은 겁니까? 아니 그게 단골이시구나. 단골. 어. 정말 너무합니다. 난 계속 기다렸는데. 나를? 나를? 리얼리? 왜요? 아무튼 인간들이란 역시 넌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불안해 아주. 그래서 당분간 네 옆에서 인간처럼 살아야겠어. 너 같은 인간들의 속속들이 이해해야 뭐 다음 천사장 되는데 유리할 것 같거든. 아무튼 못됐다니까. 그러는 넌 참 묘하게 천사의 기분 나쁘게 해.
거야.